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위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나가. 말 그대로 감회가 진짜 새롭죠. 평화고 하면서 또 무대 위에서 많이 울었고 또 재미와 감동도 많이 느꼈고 다시 한다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또 창정 씨랑 또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의 또 박민수를 또 느끼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최고의 또 이 캐스팅과 또 최고의 어떤 무대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사실 좀 많이 설레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임창정 씨께서 제 공연 뭐 다른 공연 이 공연이 아니라 다른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야, 형 진짜 나중에 형 공연 한번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. 이제 할까 말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형이 한번 할게 제가 그랬었어요. 그래갖고 속으로 이제 아 그러면 준하 형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네. 하기로 했어요. 그래갖고 야 형 하기로 했지? 오케이 하기로 했어. 근데 한 번도 안 만나요. 같은 네. 역할이야. 아 저도 한다고 그래갖고 사실은 최고인 역할인 줄 알았어요. 그 임창정 씨는 최곤 역할도 참 잘하실 것 같고 박민수 역할도 그 못지않게 잘하실 것 같아요. 형이 창정 씨다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나이가 똑같아 보이잖아 지금. 알았어 형이 고칠게. 창정아 알았어. 너는 애가 있잖아. 당신들은 여기 즐기러 나왔을지 모르지만 난 먹고 살기 위해서. 뮤지컬의 매력은요. 자기가 하면서 현장에서 동시에 관객들이 갖고 있는 느끼는 그 감동을 하는 사람도 동시에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공연하면 주로 이런 락커 역할을 꽤 많이 맡아봐가지고 똑같이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요. 근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역할이 또 40대 역할이잖아요. 그래서 그 나이 차이를 잘 극복하는 게 그냥 저한테는 이번에 왜냐면 또 이제 호흡을 맞추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노래도 막 듀엣으로 같이 부르는 게 있거든요. 화음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뮤지컬 배우와 이 일개 개그맨과 이 호흡이 잘 맞을까 이런 사실 좀 예. 제가 이렇게 좀 캐치가 좀 빠르거든요. 그래갖고 좋은 것만 쫙 뽑아갖고 저만의 또 다른 또 그런 매니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저 혼자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. 저희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따뜻한 그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슴 한켠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뮤지컬이니까 지나친 기대, 예, 많은 기대, 관심 이런 거 갖고 오십시오. 네, 올림픽공원 우리 구명 아트홀에서 예. 라디오스타 화이팅!